2011년도에 뭐 이사장님이 바뀌고 몇 년 안 됐던 때였어요. 그 행정실에 많은 인원이 교체되고, 그러니까는 그 교체되는 과정이 정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,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본적인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수가, 그냥 눈에 띄는 실수가 막 드러났어요. 학교에 큰 교육청에서 한 20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관 공사를 하는데, 특정한 업자가 다 모든 공사를 독차지하고 이렇게 한다든가, 또는 뭐 매점 운영이라든가, 또는 뭐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뭐 여러가지 그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한 것들이 많았고, 또 인사 문제, 교직원 채용 문제, 뭐 이런 면에서도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서울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그 특별감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. 그래서 그 특별감사가 이루어졌더니, 해봤더니 뭐 제가 제보한 거는 물론이고, 그거에 더해서 49가지의 뭐 상당히 많은 그 공금 횡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.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당시에 교장은 파면, 교감은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 요구가 있었는데, 법인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죠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하는데 세 번이나 거부를 당한다든가,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거든요. 예. 심지어는 뭐 그 학습 연구년 제도라고 해가지고 교사들한테 교육청에서 부여하는 자기 연찬 기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,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예? 그런 응시 기회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하고, 또 심지어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요청을 받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권은, 승인권은 나이가 있는데 나는 승인하지 않겠다,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회도 맞고, 심지어는 이제 장학사 시험 같은 건 이제 교육 전문직 응시 기회인데, 그런 것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, 그냥 대한민국 교원이라면은 누구나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, 그런 것조차도 차단을 하고, 그러면서 지속적인 이제 그런 인사 불이익을 주는 거죠. 선생님께서 불이익 조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되찾기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알맞게 부당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고,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내 부당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용기 있는 외침 감사드립니다. 아, 역시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해주는 말이 더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제가 한 것보다 더 그 과장되게 이렇게 인식하고 써져서 민망한 부분은 있지만은,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그 어떤 부당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다면은, 그냥 제 민망함 대신에 그런 걸로다가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이 얘기는 해도 되나? 전교조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후보들이 이렇게 그 선생님들 찾아서 유세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좀 그 따라 다니면서 학교를 한 며칠 이렇게 따라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. 가면 막 복도에 막 학생들이 막 재잘재잘 되는 소리 막 그냥 뭐 이런 게 들리는데, 복도에서 그냥 학생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그냥 막 들렸더니,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냥 울컥
이렇게 마음이 찡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만나라 막 이렇게 교실도 가고 따라갔는데 저도 따라가가지고 그 후보가 이렇게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학교지만은 교단에 이렇게 막 딱 서봤어요. 그랬더니 아 정말 그 고향에 온 것 같고 쫓겨났던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참 그 미묘하게 벅차기도 하고 약간 뭐 물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살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학생들 그 조잘거리고 떠들고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애들 제가 막 떠든다고 야단치고 그랬던 소리인데 그 소리가 그냥 그렇게 정겹고 막 그렇더라고요. 예. 그립죠. 막상 학교로 가게 되면 또 제가 떠들지 못하게 막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니 실제로 이거 저거 되고 나서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. 어디서 소식 들었다고 하면서 저는 잘 기억이 날까말까 가물가물한 막 십몇 년 전 심지어는 20년 전 제자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해왔어요. 예,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막 인상이 깊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줄 이런 일 겪는 줄 몰랐다 막 그러면서 힘내시라 이런 그 뭐 문자 메시지도 오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참 고마움을 느끼고 힘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.